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만약에 내가 보던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이 죽었어요? 주인공이 죽었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주인공을 영어로 The Main Character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The Main Character Died, The Main Character Dead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또 이런 문장들도 영어에 죽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가 다 됐어. 차가 서버렸어.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런 다양한 문장 오늘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죽었어는 The main character died, the main character dead 둘 중에 첫 번째가 맞아요. 죽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동사 die라고 해요. 그리고 die의 과거형은 died 마지막에 d만 붙이면 되는데 죽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 동사 과거형 died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럼 dead 이 단어는 뭘까요? 이건 형용사예요. 뜻은 죽은이고요. 아까 died 같은 경우는 동사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죽었다처럼 문장이 완성돼요. 그런데 그냥 the main character dead처럼 말을 하면 주인공이 죽은처럼 문장이 완성되지가 않거든요. 문장이 완성되려면 마지막에 다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냥 주인공이 죽은 다는 안 되겠죠? 죽은 상태이다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이다에 해당되는 게 바로 비동사예요. 그래서 the main character is dead처럼 비동사 is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현재 죽은 상태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현재형 비동사 is로 말을 해야 돼요. 영화 내에서 주인공이 뭐 칼을 맞았거나 차사고가 났거나 그래서 죽었어요. 이 죽었다는 그 시점은 과거죠. 그런데 죽은 이후에 쭉그 이후에는 현재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died 아니면 is dead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도 주인공인 아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추위에 떨다가 내 품에서 죽었어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She died in my arms. She died in my arms. 이때 she died라고 말을 하죠. 내 품에서 딱 죽었던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땐 그냥 동사 died로 말을 해요. Your sister is dead because of you. Your sister is dead because of you. 이 장면에서는 Your sister is dead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내 품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는 죽은 상태,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상태죠. 이건 형용사로 말을 하기 때문에 is dead. 이렇게 비동사에 붙여서 말하고 있죠. 우리 죽다라고 할때 died, is dead로 말하는 법을 배워봤으니까 이제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우리 배터리가 다 됐어, 핸드폰이 꺼졌어, 차가 멈췄어 이런 말 하죠. 이때 영어로는 죽었다처럼 표현을 해요. My battery died, my battery is dead. 둘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뜻인데 died 이건 딱그 배터리가 0%가 된 순간을 말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충전하기 전까지는 is dead라고 하는 거예요. 좀더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면 Can I borrow a charger? My battery is dead. 충전기 좀 빌려줄래? 배터리가 다 됐어.처럼 말할 수 있고요. My phone died. My phone is dead. 핸드폰이 딱 꺼진 그 순간은 died. 그리고 충전해서 다시 켜기 전까지는 is dead. 또긴 문장으로도 말해 보면 I need to make a call, but my phone is dead. 전화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꺼졌어.처럼 말할 수 있고요. My car died. My car is dead. 차가 서버렸어란 뜻인데 이제 완전 쉽죠? 차가 딱 멈췄을 때는 died. 그리고 그 이후에는 쭉 고치기 전까지는 is dead라고 하는 거겠죠? My day was perfect until my car died on the highway.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기 전까지 내 하루는 완벽했어. 이제 이런 문장 완전 쉽게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주인공이나 뭐 핸드폰 배터리, 차 같은 건 죽었다는 표현을 하기가 쉽지만 실제 지인이 죽었다면 조금 우리가 돌려서 말하죠. 그냥 죽었다라는 말보다는 돌아가셨어요처럼 말을 하잖아요. 이 표현까지 알려드리면 My uncle passed away.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처럼 말할 수 있는데요. 큰아버지, 삼촌, 이모부 이런 호칭 다 영어로는 그냥 uncle이라고 하고요. passed away 이렇게 돌려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돌아가시다라고 하죠. 영어로는 passed 우리를 지나쳐 가셨어요. away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런 표현을 쓸수 있고 이건 동사이기 때문에 아까 died처럼 동사 과거형으로만 쓸수 있어요.
그럼 제가 처음 말했던 네 문장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주인공이 죽었어.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개 다 말해보세요. 먼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사 과거형을 이용할 수 있죠. The main character died. 아니면 형용사를 이용해서 말해볼까요? The main character is dea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배터리가 다 됐어. 이건 한번 형용사로 말해볼까요? My battery is dead. 라고 하면 되겠죠? My battery is dead. 차가 서버렸어. 이 문장은 차가 딱 멈춘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동사 과거형으로 말해볼까요? My car died. 이제 잘 나오죠? My car died.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돌아가셨어처럼 말할 때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My uncle passed away. 한 번 더 말해볼까요? My uncle passed away. 네, 오늘은 동사 die, 형용사 dead를 이용해서 말하는 법 배워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아주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저에게 직접 영어 코칭을 받고 싶은 분들은 estherenglish.com 온라인 홈페이지에 꼭 오세요.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